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성경책을 다 펴시고 한 목소리로. 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번역본들이좀 다를 수 있지만, 또 같이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밤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뱅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비록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God is good all the time을 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시기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또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것.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10번째 시간으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 오늘은 특별하게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던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회복되셔야 됩니까?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활,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에 반응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승리라는 부분들을 떠올릴 때에 십자가, 십자가는 어찌 보면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십자가는 어찌 보면 패배를 상징하는 거고, 저주를 상징하는 건데, 십자가의 승리라는 말, 이 말이 과연 합당한 말일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이 합당한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승리로 끝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십자가는 죽음이고 패배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승리가 승대될 수 있었던 요인, 그것이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었던 그 저주의 십자가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복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유일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복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한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될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만 강조된다고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선포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은 이 부활사건은 복음의 완성을 선포하는 핵심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 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음에서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건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데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같이 주일을 지키는데요?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매 주일 날많이매 주일마다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 부활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약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백년 미만의 이 세상뿐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도,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아프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바로 가장 행복한 자다라는 것, 내가 가장 복된 자라는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널리 믿어지고 있는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그 사상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정말로,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의식을 위한 의식이 아니고, 단순하게 부활주일이 해서 부활절 예배에 대한 부분들로 들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확실하게 믿는 부활신앙의 소유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입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서도 내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 있구나. 내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절망하고 있구나. 나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면 아,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부족하다구나,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왜 우리들 삶 가운데 중요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러한 공통된 특징이 있구나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장 강력한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담대함을. 어떤 담대함? 가장 강력한 담대함입니다. 우리 보면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왜이 부분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는 가장 강력한 담대함이 되는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전체가 사도 바울이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모습들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함을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이 29절 말씀은 성경에 난제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난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 왔지만 이 해석이 어렵다라는 모습인 거예요. 왜 어렵냐면 29절 말씀해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받느냐?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세례라는 부분들을 다시금 수정해서 이 침례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세례가 주는 의미와 침례가 주는 의미가 상징적인 부분들 속에서 어, 침례가 주는 의미가 성경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설이 있냐면 침례받지 못한 죽은 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다가 침례를 받지 못한 신자들이 있는데 그 신자들을 위해서 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침례를 받는 순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침례받지 못한 신자들을 위하여 누군가 대신 침례를 받아주었다라는 관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가족이나 친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나 친구가 죽은 후에 그를 영원한 세계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불신자였던 사람이 신자가 되어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관습이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제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설이 있다라는 모습들까지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설이 있을 정도로만 알고. 진짜 이 부분들, 이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침내라는 부분들을 저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꼬집고,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침내가 무엇인가? 침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들이,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순종이 바로 침례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죽고, 그러고 나서 물속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님 다시금 산다라는 것. 그래서 이 침례라는 부분들은 죽음과 부활을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29절 말씀의 시작이, 29절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시작이,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하면서, 뭐, 침내,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그 침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그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요? 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대한 부분들을 침례를 받았다. 뭐 나를 위해서 봤던, 나무에서 봤던 침례를 받았는데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 침내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았다라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40절 말씀해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 받느뇨 하면서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은 때마다 위험을 무릅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동일하게 누구나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부활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부활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무릅썼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무릎 쓸 이유가 없죠. 그 위용을 무릎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부활신앙입니다. 아무리 교회 추석 잘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뭐 헌금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활신앙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나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헛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가장 강력한 담대함을 여러분들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 모습들 우리 한번 히브리서에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시론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딱 하나예요. 한 번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예 뭐나 죽는 거는 뭐 무섭지 않아. 뭐 이런 부분들 쉽게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음이 내 삶에 임박해져 있었을 때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부분들 두렵습니다. 나의 죽음도 두렵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큰 충격은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초대교인들이 어떤 핍박을 당했습니까? 실용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 당하고 돌로 맞고 톰으로 모비를 잘려 나가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30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결박,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 하나 구하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내 걸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의 능력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어떤 모습에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믿기에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면서도 구차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을까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는 강력한 담대함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부활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아프고 망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정말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 신앙에 확실하게 사로 잡힌 사람들은요 거기에 따라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픈 건 아프지요. 아픈 건 아프지만 그 아픔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나아가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고통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명 내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부활신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만 부활신앙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우리들의 소원,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내가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보다 더 멋진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한 자신 없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누가요? 부활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닥쳐봐도 질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수 있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실 물질 앞에 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 성도들이 목숨 앞에, 물질 앞에, 고난 앞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비록 재물을 잃어버릴지라도 비록 내 삶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져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부활신앙의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20년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신앙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부활신앙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그것이 공포가 됩니까? 죽을까봐입니다. 죽음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시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가장 강력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멋진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부활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부활신앙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 없어요. 이 부활 신앙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정말로 이 시간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부활 신앙입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담대함을 주는 이 부활 신앙 여러분들이 다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은요, 우리 삶에 참된 가치를 갖게 해줍니다. 우리 삶을 삼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인처럼 애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고렌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인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그런 모습 속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 예전에 YOLO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YOLO족. 아, Y-O-L-O. -O. 무슨 뜻입니까? You only live once라는 것.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이 이니셜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충분히 즐기며 살라라는 신조어가 YOLO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특히 이 젊은이들이 이제 소망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월급을 받으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기에는 너무 너무 어려워서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열로였습니다. 어차피 미래의 소망도 없는데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물질,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이 오늘이라도 마음껏 후회 없이 즐기며 살자라는. 이 슬픈 신조어가 바로 욜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게 욜로족이 나올 수 있는 말이죠 죽을,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욜로족 어찌 보면 맞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산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아마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있습니까? 정말로 기쁠까요? 정말로 행복할까요? 정말로 후회 없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들이 없으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생을 살때 쉽게 회의감에 빠질 겁니다. 쉽게 절망에 빠질 겁니다. 내일 죽을 인생인데 무슨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먹고 마시자라는 부분들, 이런 사람들 부활 신앙이 없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분명 이 사람들의 삶은 절망일 겁니다. 아니, 절망을 뛰어넘어서, 그래, 지금이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즐겨보자 하면서, 캐락주의에 빠지고, 향락주의에 빠지고, 세색주의에 빠지고. 그러고 나서 뭔가 사고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큰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인데 이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속주의로,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로 에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먹고 마시자 더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거든요. 그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사람 살리는 사역, 영혼 구원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여러분들의 부활이라는 것, 이 영혼 구원하는 것, 사람 살리는 것, 여러분 이 사역.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계형 인생이 있고 하나는 사명형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사명형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생계형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선생이 나의 직업이다. 그런데 아고 먹고 살게 없고 그래 선생을 해야 내가 뭐 먹고 살수 있으니까 내가 선생한다. 생계형 인생입니다. 사명형 인생은 달라요. 내가 선생이 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생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생계형 인생과 사명형 인생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지금 아마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미래에또 직장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사명형 인생인가? 생계형 인생인가?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생계형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명형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생계를 내팽개치고 사명만 감당한다? 그럴 수 없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의 정신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생계냐, 아니면 사명이냐, 이 둘에 판가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자. 어차피 인생상한 번인데, 요로족처럼 오늘을 즐기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답니다. 더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부활을 소유한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 던진 줄 아십니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어, 세상적으로 가장 말하면 가장 엘리트요 성공된 사람 출세를 보장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일에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여러분 나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나의 생명을 조금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대요 그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가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거든요.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큰 은혜, 이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 걸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했다라는 부분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 우리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었을 때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활 신앙은 허무주의 인생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쾌락과 향락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부활 신앙은 우리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근데 뭔가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과 3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으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더럽히고 죄악에 빠지는 까닭은 부활이 있음을 깨달지 못하는 그 동물들 때문이거든요. 이 동물가 어떤 동물인데요? 어둠이 말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즐길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선한 행시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속한 사람들은 창조의 목적을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선한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주어지는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지는 물질 가지고 오늘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즐기는 모습. 근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늘만 중요하기 때문에 야, 오늘이 중요하지 무슨 내일이 중요하냐? 그리고 무슨 남을 신경을 쓰냐? 야, 나 그냥 나 즐기기도 바쁜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지 말래요. 속지 말래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힌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미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부활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이 부활신앙의 사람들을 향하여 뭘 얘기하고 있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래요 지금 이것은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래요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삶 가운데 죄가 만연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우리는 부활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에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지게 돼요. 악한 자들의 음무에 끌려가게 돼요. 부활신앙에 확실히 선 사람들만이 부활신앙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복음은 결국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왜 증거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 이 부활신앙, 제가 소유해야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100% 소유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신앙, 저는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먼저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죽고 나서 나타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내가 죽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었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인 내 마음대로 살았었던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 누가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것.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 신앙에 사로잡히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겁니다. 나도 죽는 겁니다. 죄인인 나는 죽어야 됩니다. 사망에 묶여있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지옥에 묶여있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나 부활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활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되신 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활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신다 그러면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다닌 지 오래 다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혹 지금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의미를 찾지 못하며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건 부활 신앙. 우리가 붙잡아야 될건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부활신앙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가장 강력한 담대함을 얻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허무주의로 낙심되게 살아가지 않고, 캐략주의로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을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죠? 분명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으니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라는 이 사실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나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신 분들은, 이 부활을 믿는 분들은, 이제는 부활신앙에 사로잡힌 잡게 살았으면 좋겠고, 아직 이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사심을 믿게 해주셔서, 나도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